자, 항암 치료에 치료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1세대 일반 항암제, 세포 독성 항암제. 자,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드디어 표적 항암제를 개발했고, 표적 항암제를 개발해 보니까 이 내성이 문제고, 그 다음에 암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면역력이야.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항암제가 나오면 그게 진짜지. 오래전부터 우리 의학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그 내성 문제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저 좀 써다가 야 효과가 좋구나 이러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효과가 안 나. 그러다가 이제는 정말 면역 항암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면역 항암제가 나왔어요. 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아는 면역력 강화 방법은 뭐예요? 에? 비타민 C를 먹는다. 면역력 강화 방법은 여러분이 오신 첫날부터 오늘까지 배운 거예요. 그렇죠. 생기를 받는다요. 예.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면역 치료제가 나왔다. 그래서, 아니, 생기 없이 무슨 약을 먹어서 면역력이,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었다니. 그게 어떻게 그런 물질이 있을 수 있을까? 면역력은, 여러분, 면역력은 뭐예요? 면역력은 면역력입니다. 힘이에요. 어떻게 물질을 줘가지고 면역력을 강화시켰냐? 이것이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거는 좀 이상한데. 그래서 제가 면역 항암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상당히 복잡해요. 우리 인간이 드디어 암 환자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을 개발해냈다. 와, 이게 진짜라면 이거는 뭐요? 대단한 혁명이요. 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를 공부하다 보면, 와, 이게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요. 면역 항암제가 개발된 지가 벌써 10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아, 현대의학계에서 드디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을 발명을 했구나. 근데 그 노벨상이 시세졌어요. 요즘 뭐 면역 항암제 가지고 누가 나왔다, 뭐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어. 그 당시에 면역 항암제가 막 새로 만들어졌을 때, 그 당시에 유명한 암 환자가 한 사람 있었어. 그분이 지미 카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여러분, 악성 흑색종이라는 아주 고약한 암에 걸렸어. 그래서 모든 그 약으로 치료를 해서 다 실패하고 이제는 죽겠다 이렇게 됐어.
근데 그때 면역항암제가 나왔어. 이 면역항암제로 침이 가다가 다 나버렸어. 어? 다 나버렸어. 자, 그 후로는 뭐 그렇게 놀라운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이 놀랍게 노벨상을 받고 그랬는데 지미 카타 대통령이 낫다. 과연 면역 항암제로 낫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면역 항암제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면역력은 힘입니다. 힘은 뭐를 받아야 돼? 힘을 받아야 돼. 그 힘이 뭐예요? 생기요, 치유력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걸로 그 뉴스타트와 그 힘으로 면역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로서 면역력을 강화시켰다. 이거를 한번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참 면역항암제는 어떤 물질인가? 면역항암제는 뭐가 아니에요? 힘이 아닙니다. 그렇죠? 생기가 아니에요. 치유력도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강의의 핵심이 물질로는 안 된다. 뭐로만 치유될 수 있다? 치유력으로만, 생기로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T세포가 있습니다. T세포. 여기에 암세포가 있습니다. 암세포. 자, 있는데, 또 여기에 정상세포가 있습니다. T세포는 이런 암세포 같은 세포를 죽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곰팡이가 들어왔다, 그걸 죽이는 세포가 T세포입니다. 그러면 이 T세포는 무슨 세포는 안 죽여야 돼? 정상세포를 만나면 T세포가 이 정상세포를 죽이면 안 돼. 그래서 이 T세포와 정상세포가 이렇게 만나면 정상세포가 T세포 보고 T세포님, 저는 정상이에요 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몸에서는 반드시 암세포도 T세포를 만나면 나 T세포입니다 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돼요. 자, 그거를 먼저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강의 잘 들으세요. 이제 이걸 잘 이해하시면 와, 정말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는구나? 뜻에 반응하는구나. 그러므로 모든 질병은 나쁜 뜻에서 생겼고 그 질병을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좋은 뜻으로 고치는구나. 그렇죠? 나쁜 영적 에너지로 변질된 유전자를 좋은 영적 에너지, 곧 생기가 오면 그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게 제가 공부한 거예요.
요거는 이 노란색 세포는 T세포입니다. T셀. T셀 그랬죠. 이 갈색 세포는 cancer cell, 암세포입니다. 피 속에서 이 T세포와 암세포가 만났다. 그러면 이 암세포는 반드시 T세포에게 자기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요게 암세포 신분증이에요. 그래서 암세포 주민등록증이에요. 아마 가짜겠죠. 그러면 이 T세포는 recognition을 합니다. recognition 한다는 말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인식이라고 합니다. recognize, recognition, 인식. 그래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recognition을 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아, 너는 암세포구나. 그러면 암세포가 어떻게냐고 하면, 지금 이거는 정상 상태예요. 건강한 사람. 매일매일 암세포가 우리 건강한 사람도 몸에 생기고 있어. 그럴 때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인간은 내 몸속에 지금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르고, 또 뭐 신분증을 제시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편안하게 아무 걱정 있어 없어? 걱정 없어요.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인식을 하고 나면 이 암세포 쪽에서 이 B7, B7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T세포에 이 민원 창구가 있습니다. CD28이라는 이런 게 다 지금 구조적으로 다 밝혀져 있어요. CD28이라는 민원 창구에 이 B7이라는 민원 서류를 꾸며가지고 접수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신분증으로 recognition, 인식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activation 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B7로 이렇게 민원을 접수시키면 T세포가, 그러니까 민원은 누가 제출한 거예요? 암세포가. 암세포가 제출해서, 제출하면 T세포가 활성화돼. activation, 활성화. 그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T세포 쪽으로 주입을, 이 T세포, 노란색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주입시켜주면 암세포 죽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암세포가 T세포를 향하여 민원을 접수시키는 이 민원의 내용은 뭐예요? 민원이 접수되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버려. 그러면 민원의 내용은 뭐예요? 민원의 내용은 암세포가 뭐 해달라는 거예요? 저를 죽여주세요. 참, 우리 몸은 신사적이에요. 네. 그저 강하다고 때려 죽여버리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 반드시 암세포 쪽에서 저 죽여주세요. 왜 죽여달라고 그럴까? 보니까 암세포가 대단, 아니, T세포가 아주 강해. 자기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암세포들이, 나는 이 사람 몸에서는 앞으로 가능성이 잘 살아나갈 가능성이 아주 없구나. 그럼 죽여달라고 그러자.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아주 신사적으로, 이게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으로는 우리 몸이 이렇게 되도록, T세포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강하다고 무조건 암세포를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T세포가, 암세포들이 T세포 보고 죽여주세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암세포와 T세포 간의 균형을 잡아가지고, 암세포들이 숨어서 활동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전이도 할 필요도 없고, 활동도 안 하니까. 그래서 무슨 상태에 있을 때? 암 동면 상태에 있을 때. 지금 이 이쁜 아가씨는 암 동면 상태에 와서. 암이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이제 도와줄 수 없다. 그런데 암은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요 얼마 전에 밝혀졌어. 검사. 그래서 그러다가 이 T세포가 조금만 더 강해지면 어떻게? 암세포들이 숨어서 동면 상태에서 숨어서 살다가 T세포가 조금 더 강해지면 암세포들이 이제는 나는 안 되겠다. 그러면 암세포들이 민원을 제출 곧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쪽에는 벌써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처리가 됐어요. 우리 암세포와 이 T세포 간의 이 관계는 아주 미묘해요. 그리고 예민해. 네. 면역 항암제를 제가 공부하면서 그거를 배웠어요. 정말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구나를 배운다. 자, 왜 그런 결론이 나오냐 하면 이제 자 이래서 정상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암세포를 처리를 깨끗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비정상 상태가 돼요. 비정상 상태라는 것은 누가 살맛이 나고 누가 살맛이 없어지는 상태를 비정상 상태라고 그래. 그래서 암세포는 딱 이 사람 몸에서는 살만해 안 해? 살만해. 왜? T세포 보니까 뭐 빌빌해. 그럴 때 T세포하고 암세포가 만난 거야. 맞는 거야. 자, 저는 T세포고, 이 친구는 암세포로 합시다. 암세포, 오랜만이다. 너 암이야? 이름, 박종구라는 암세포구나. 그럼 너 어떻게 산만하냐? 그러면 T세포가 약할 때는, 이 T세포가 약할 때는 이 암세포 뭐라 그러게? 산만 납니다. 앞으로 저는 장래가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고, 반응하면 T세포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죽었다. 우리 주인님이 맨날 술만 처먹고, 맨날 뭐 싸움하고 막 유전자 맨날 꺼지고 해서 나는 죽을 지경이다. 그래, 너는 앞으로 잘 살아라. 또 보자. 이러고 안 죽여. 왜? 암세포가 죽여달라고 민원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기를 받고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암세포로 하여금 죽을 맛이 나게 하고 T세포로 하여금
살맛이 나게 합니다.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내 생활을. 정상화시키면, 이제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자, 암세포구나. 너는 살맛 나냐? 아직 안 했지. 우리 선생 암세포는 변도암세포는 지금 살만 안 나지. 무슨 맛이 나고 있어? 죽을 맛이야. 그 암세포가 어떻게 지내니? 그러니까 암세포 안에는 아이고 뭐 설악산이란 데를 가더니 자기는 죽을 맛이래. 그 T세포고. T세포님이 이렇게 강해졌는데 저는 앞으로 가망 없죠. 이런 상태네. 그러니까 암 환자로서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뜻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암세포와 T세포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져요. 자, 요거를 생각하고 면역 항암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시겠죠?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T세포와 정상세포 간의 관계를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렇죠? 배웠는데, 그래서 T세포가 정상세포를 만나면, 안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이제 이 T세포가 다른 암세포나 정상세포를 만났을 때, 바로 요 보라색 물질, 요거. 이게 신분증 검사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 차를 몰고 가면 주차장 문이 어떻게 착 올라가요, 열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입주민. 그걸 감지를 해. 이 차는 입주민 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정상세포를 만났을 때는 이게 이제 정상세포라고 합시다. 그러면 정상세포는 정상세포라는 뭐를 갖고 있어? 입주민 또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 그거를 T세포한테 제시를 하면 T세포는 뭐예요? Recognition을 합니다. 인식을 해. 아, 입주민이다. 정상세포구나. 그래서 안 죽. 그리고 정상세포는 뭐, 민원도 넣지도 않을 테니까, 그대로, 통과. 그, 아무 죽이지도 않고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생활 양식이 자꾸, 여러분, 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T세포가 죽어요. 그리고 고지방 식사, 기름기 많은 거, 뭐, 이렇게 이제, 고지방 식사를 하면 T세포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세포들은 우리 몸을 구성한 모든 세포들은 그 세포막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세포막이라는 것은 기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기가 좋은 식물성 그런 액체성 기름이라 해야 돼. 그러면 세포막이 어떻게 유연해요. 그래서 세포막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외부와의 교환이 일어나는데 그 세포막이 유연하면 세포가 아주 건강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기름기가 많은 동물성 기름은 칼로 자를 수 없어요. 칼로 자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물성 기름은 열을 가하면 녹아서 녹지만은
실온에서는 어떻게 이 체온 뭐 이런 고형이야. 그래서 동물성 고형 기름을 많이 먹으면 이 T 세포의 세포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연하지 않고 뭐예요? 뻣뻣해져. 그러면 이 세포들의 활동력이 아주 약화됩니다. 떨어져. 이제 그런데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생기를 못 받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세포막이 T 세포막이 아주 나빠지죠. 자, 이제 이런 상태 먹는 음식도 건강식이 아니고 물도 잘 안 마시고 산소 공급도 불충분하고 심호흡이 안 되니까 이랬을 때는 T 세포는 괴롭죠. 이제 괴롭고 그럴 때 암 세포를 이렇게 만나면 그렇게 되면 T 세포가 아주 괴롭고 고통받고 있고 힘들게 살고 있으면 암 세포가 T 세포가 약하다는 걸 감지하고 본래 정상 세포 정상 세포가 정상적인 뭐를 제시해요? 정상적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는데 그래서 이 정상 신분증이면 T 세포가 받아서 오케이 너는 정상이구나 통과 이러는데 T 세포가 또렷또렷하고 건강하면 암 세포가 T 세포를 속일 수가 없어. 근데 이제 T 세포가 더듬하고 뭔가 보니까 어리버리한 게 똑똑하지 못하고 강하지도 못하면 이 암 세포는 암 세포가 되기 전에 가졌던 무슨 증이 있어요? 옛날 신분증이 있어. 왜? 암 세포도 한때는 정상 세포였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유효 기간이 지난 운전 면허증을 갖고 있어. 아시겠죠? 그러면 교통 경찰이 제가 이제 교통 위반으로 잡혔답시다. 그러면 제가 교통순경이 어리버리하면 뭐요? 그 옛날 유효 기간 지난 면허증을 보여주면 오케이 이러고 그럼 보여줄 때 속일 수가 있죠. 근데 T 세포가 똑똑하면 그거 가짜 신분증 그거 유효 기간 지난 거 내 보여주면 큰일 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암 정상 암 세포도 뭐를 가지고 있어? 옛날 신분증을 갖고 있는데 그 신분증 이름이 이거는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건 이런 게 아주 어려워요. PDL1이라는 신분증을 그 옛날 정상일 때 신분증을 내밀어요. 그러면 이 어리버리한 T 세포가 이 검사대를 이제 이 검사대를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그려야 됐다. 이런 검사대를 그래서 이 암세포는 PDL1이라는 신분증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겼어. 요거를 보여줘요 여기다. 그러면 이 어리버리한 T세포가 어떻게
통과 정상세포인줄알고 이렇게 속여 먹어. 그러니까 T세포가 어리버리하면 그냥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T세포가 항상 또렷또렷하도록 사라져야 돼. 건강하게 사라져야 돼.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암세포가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T세포를 만났으니 이제 T세포가 강하면 강하면 뭘 제출해야 돼? 민원을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망 죽여주세요 하고. 그럼 T세포가 어리버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여기에 제출해주면 이 어리버리한 T세포가 통과 이러고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과학자들이 면역 항암제를 만든 과학자들이 요거를 알아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암세포에서 나온 이 PDL1이라는 신분증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게 T세포가 속아가지고 암세포를 안 죽여. 통과. 그러면 제약회사에서는 요거를 알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이 가짜 신분증을 이용하면은 암세포는 T세포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아. 그러면 제약회사에서는 어떤 물질을 만들면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려고 할까? PDL1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제시하는 이 가짜 PDL1이라는 이 옛날 신분증을 이 T세포의 Y자를 이렇게 생긴 구조를 PD1이라고 부릅니다. PD1. 이 PD1과 이 PDL1이 만나서 결합이 되면 어떻게 돼? 암세포가 안 죽인다니까? T세포가 속아가지고. 그러면, 제약회사에서는 뭘 만들면 돼? 저거를 방해해야 되겠죠? 저거 두 개가 PD1하고 PDL1이 만나면 암세포 안 죽여. 그러니까 암이 잘 살아나가. 어디든지 통과야. 그러면 어떤 물질을 어떤 약을 만들어내면 되겠어? 이거를 어떻게 PD1하고 PDL1이 어떻게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물질을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왜 똑똑하죠 사람들이. 그 요거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제약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PDL1 이 신분증을 여기에 PD1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다른 물질을 만들어 이런 걸 만들어요. 이런 걸 만들어. 이걸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만들어 가지고 주사를 줘. 주사를 주면 이 암세포가 생산해내는 이
PDL1을 어떻게 뭐하고 결합하도록 만들어? 일로 가서 붙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PDL1이 뭐예요? 속아가지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가짜 PD1. 그렇죠? 여기 가서 여기에 결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암세포와 T세포가 만나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리면 만나서 결합을 못하도록 하니까 T세포는 속아가지고 어떻게 만나지 못하도록 하니까 예 네. T세포가 너는 암세포 맞구나. 그래서 암세포를 만나면 암소가 왜 암세포가 속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네. 제약회사 생산하는 이거와 결합해 버리는 거야. 자, 이해가 갑니까? 자, 이렇게 해서 T세포가 나중에 암세포를 만나면,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그렇죠. 아까 이거하고 결합했는데, 그러니까 너는 이 T세포가 너는 이 신분증이 이거하고 결합해 버리니까 만들어놓은 암세포 만들어놓은 신분증이 뭐예요? 사용을 다 해버려서 너는 암세포구나. 왜 암세포가 T세포를 속이는 신분증이 소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도록 한 거예요. 이거는 뭐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거를 속임수라고 그러지. 실제로 암세포와 T세포가 만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T세포는 이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뭐예요? 이거는 자기가 아니야. 이거는 가짜 이거야. 그러니까 약이란 게 약은 약인데 어떻게 하는 약이에요? 속이는 약이야. 속이는 약이야. 여러분, 이거는 환자의 뜻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생기도 안 들어와. 환자는 계속 뭐라고 그래? 에이, 죽지, 뭐. 그리고, 와, 생기가 들어오면 나는 살수 있구나. 유전자는 켜지는구나. 이런 거 모르니까. 환자 자신은 긍정적인 생각, 희망도 없고, 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자의 뜻은, 생활은, 생각은 안 변했는데, 암세포가 뭐예요? 자꾸 죽어. 실제로 T세포를 만나보면 뭐요? 비리비리한데,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이런 약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암세포를 막 속이는 거야. 그럼 나중에 암세포가 뭐라 그러겠어? 우리가 속는 것 같아.
T세포 애들을 이렇게 보면 아직도 뭐요? 비리비리한데. 비리비리한데. 이게 이상하게. 그렇죠. 자, 그러면 암세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가 계속 속을 수는 없지. 이렇게 돼서 암세포 쪽에서 또 다른 조처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면역 항암제 가짜 속임수는 안 통하게 돼요. 그렇게 안 통하게 될 때를 우리는 내성이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속일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제약회사에서는 속임수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러니까 암 환자는 자기의 이 마음 관리, 뜻 관리를 아주 잘해야 돼.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예, 그래서 우리 선선생 그치, 여러분 아무 말할지 지금 자 우리 노력바위로 이제 등산을 한다. 등산을 조용히 등산하면 어떻게 돼요? 아유 내가 암이 나을까? 아 참 재수 없이 암 걸려가지고. 팔자도 없는 등산도 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암세포가 보니까 이 환자는 누구 편이야? 누구 살기 좋게 하고 있어? 자기들 암세포 살기 좋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선생은 산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른대 세상에. 여러분, 저도 밤에 나가서, 이제 산책 운동하고, 조깅도 하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탁,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댕겨요. 그래서, 저 앞에서 사람이 오면, 또, 노래를 안 지나가면 또, 또 다시 노래 부르고, 그래서, 운동하고 들어오면 아주 그냥 마음과 몸 자체가 뭐예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대요. 자, 그렇게 되면, 암세포도 그 유전자가 있는데 본래는 암세포 유전자가 누구 유전자였어? 내 유전자였지. 그러니까 내가 뜻을 새롭게 마음속에 가지면 그 뜻에 반응하는 암세포 안에 있는 내 유전자가 힘을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암세포 쪽에서도 무슨 생각을 해? 그래 나는 정상세포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 안 하면 안 되나 이거 재수 없이 암 걸려가지고 죽으나 사나 운동하라 하니까 해야지 이렇게 비정상 이렇게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있으면 암 세포가 정상 세포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이 사람 몸에서는 자기는 얼마든지 앞으로 뭐예요? 살아나갈 수 있다. 그리고 T세포하고 또 지나가다가 만나면 T세포도 뭐라 그래? 자기는 죽을 지경이래. 그리고 암세포보다 보고 뭐라 그래? 야, 너희들은 좋겠다. 주인 잘 만났다. 나는 이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못 살겠다. 이 사람은. 유전자 자꾸 꺼지고. 이거를 속일 수는 없어요.
우리 생명체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이런 속임수 물질을 쓰면 쓸수록 우리 몸에서는 점점 효력을 어떻게 해? 왜 세포들이 그거를 눈치를 채기 시작. 아, 이거 진짜가 아니야. 아.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암세포 유전자들이 또는 T세포 유전자들이 볼 때 뭐가 없어? 알파파가 없는 거야. 베타파밖에 없어. 그런데 이런 물질이 들어오, 이거는 아니잖아. 내 몸을, 내 유전자를 속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유전자들은 영적 에너지에 성령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들은 속아 안 속아? 안 속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를 선택하고 그래서 내가 안 나오는 노래지만은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와! 그래서 이 노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산에 올라가서요. 일단 뭐부터 해? 야호부터 시작해. 야호를 하기 시작하면 노래가 쉽게 나와요. 따라 나와. 야호. 그래서 내가 과감해져야 돼. 뭐 체면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로 깨달으신 분들은 이제 자기 집을 나와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까지 가는데 그 입구까지가 한 20분 걸리는데 이 사람은 결심을 한 거야. 집을 나서면 반드시 묵묵히 걷지 않고 뭐를 하면서 웃으면서 걸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나섰다면 하하하하하하 안돼. 여러분 얼마나 쑥스러워요. 얼마나 쑥스러워. 그런데도 뭐요? 나는 할 거야. 그 정도의 결심 필요해.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한 달 하다가 일단 산에 가면 사람들이 드문드문하니까 노래를 불러도 좋고 하하하하 웃어도 좋고 그런데 이 길에서 하면 사람들이 뭐 지나가다 이상하다고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을 나섰는데 저쪽에서 누가 웃으면서 오더래. 하하하하하 왜 웃냐 보니까 통화 중이야.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나도 통화 중 흉내를 내자. 그래서 집만 탁 나서면 통화 전화 안 해도 여러분 그 정도라도 어떻게 그 정도라도 내가 변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야 돼.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했더라면 지금 이런 강의도 할 수도 없고 이런 걸 깨달을 수도 없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도 그래서 그것이 내가 뭐 하는 길이야? 선택하는 길이라고. 내가 암에 걸려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면, 체면 뭐요? 체면 불구, 안면 뭐요? 물수. 다른 사람 생각이 무슨 뭐 그렇게 중요하냐? 다른 사람이 나를, 저 자식 미쳤어?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뭐요? 나는 안 미쳤어. 나는 지금 정신을 올바로 뭐요? 차리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이야.
이래서 면역 항암제도 결국 속임수에 속하게 돼. 이 약으로 우리들의 유전자를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유전자들이 눈치를 채요. 그러고는 유전자들이 그것에 적응하도록, 그걸 잘 해결하도록 새로운 조처를 취하니까 결국 약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제3세대 항암제고, 그 다음에 이제 제4세대 항암제. 자, 여러분. 얼마나 내 마음이 중요한지 알겠죠? 그렇죠? 약은 물질로서 그냥 들키면 끝이야. 아무 효과 없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혈압. 고혈압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먹어도. 왜? 고혈압 약으로는, 고혈압 약물 치료로는 고혈압이 치유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야지. 네. 자, 제4세대 항암제는, 4세대 항암제. 제4세대 항암제 이름이 Cancer Reversion입니다. Reversion이라는 단어의 뜻은 역전, 전환, 되돌아가기, 복귀. 그래서 암이 복귀된다. 무엇으로? 암이 복귀되면, 되돌아가면 암은 뭐가 돼요? 정상세포가 되잖아.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암 복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있나? 여기 보면, 여기 cancer cell, 암세포죠. 그런데 이것은 이 normal cell, 저 정상세포, 암세포도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어. 자, 그러면, 그런데 왜 나의 암세포들은 정상세포로 돌아가지 않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 아리랑 고개가 뭐예요? 너무 높아서 정상으로 못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저 아리랑 고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쉽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아리랑 고개를 뭐예요? 낮춰주면 된다. 그러면 쉽게 이 고개를 넘어서 정상세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어. 자, 그런데 왜 암 환자들은 이 고개가 이렇게 높을까? 이 고개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다섯 가지 중요한 물질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돼.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을 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런데 암 환자들은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거의 다 뭐예요? 꺼져 있는 거야. 왜 꺼져 있어요? 기가 막혀서 생기를 안 받았어. 그렇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주는 이 유전자가 다시 꺼졌다가 다시 어떻게 되면? 다시 켜지면 이 아리랑 고개는 어떻게?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꺼져 있는 유전자들을 켜준 어떻게 자 꺼져 있는 유전자가 켜지는 것은 생기죠. 그러나 지금 현대에건 생기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는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지금 탐구하고 있는 거야. 현대의학은. 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를 알고 있어? 생기라는 것이 있다. 그 생기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진선미. 그 속에 생기라는 힘이 있다.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쉬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로 하여금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만 받으면 된다? 생기를 받으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꺼진 유전자들이 반짝반짝 다시 켜지기 시작하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되면서 이 아리랑 고개가 어떻게 낮아진다. 그럴 때 암세포는 쉽게 넘어가서 정상세포로 돌아가서 암이 치유되게 되어 있다. 그럼 왜 이렇게 무뚝뚝하게 생긴 선생님만 박수를 칠까? 이렇게 해서 나은 거예요. 여러분의 반응은 좀 이 선생보다 늦어. 한 템포 늦다고. 왜 그렇죠? 이분은, 그렇지. 이 강의를 벌써 한, 지금 두 번째 들을 텐데. 예. 네. 두 번째 들어도 기뻐. 금방 박수가 나와. 그만큼 또 감동이 돼.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야. 그래서 그냥 괜히 운이 좋아서 좋아지는 지금 암이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야. 그래 박수를 안 치고 그냥 듣고 있는 것보다 박수를 치는 것이 내가 생기를 더 받을 수 있어. 이거를 기억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로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면역항암제건 그게 표적항암제건 뭐 일반항암제건 간에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뭐만 받으면 되는 거라? 예, 생기를 받으면 되는 거고, 생기를 받으려면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뉴 스타트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정말, 그렇죠. 진선미라는 뜻, 사랑이라는 뜻을 담기로 내가 악착같이 선택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보고 미쳤다던 우리 어머니가 내 아들이 안 미쳤구나를 깨닫고 그래 내가 네 강의 한 대로 이제 우리 어머니 이제 그때부터 강의를 열심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것이다. 그러더니 여러분. 제가 서울에 와서 한국에 와서 뉴스타트 프로그램 하면 부산에 계시던 어머니가 꼭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주로 호텔을 빌려서 뉴스타트 프로그램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은 방을 써야 돼. 같은 방을 썼다 하면 제가 새벽에 늦잠을 못 자요. 새벽 5시부터 깨가지고 뭐 해? 우리 어머니가 누운 채로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두 다리를
위로 뽑고 자전거 타게. 그러면 거기에 옷을 입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각사각사각사각. 시끄러워서 못 자. 그렇게 열심히 스트레칭하고, 심호흡하고, 건강식 철저히 현미밥 열심히 먹고, 그러더니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때 유전자 다 꺼졌잖아. 아들을 그렇게 힘들게 키워놨더니 이 자식 미쳐버렸어. 그래서 유전자 다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켜져가지고 그동안에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5년 동안 우리 어머니에게 생겼던 고혈압, 소화불량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옛날에 앓던 병들 다 없어지고 92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병을 앓고 돌아가셨으면 제가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뭐 급하다, 지금 점점 나빠진.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평안하게. 정말 고령으로. 그래서 아들 고생 하나도 안 시키고. 그래서 뉴 스타트를 잘 하시면 죽어도 어떻게 죽어? 아주 신사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항암제가 뭔지 알겠죠? 이렇게 항암 치료 방법을 지금 과학자들은 새로 개발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결국은 해도 해도 안 되면 결국 끝에 가서는 뭐를 발견했으면 좋을까?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이 생기를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항암제 강의를 끝나도록 하겠습니다.